214자 부수가 아닌 우리 한글과 9자 획수만으로 모든 한자를 익히는 아하라 창문틀 한자 터득법. 아하라 창문틀에 비치는 장면을 보고 듣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으앙으앙 소녀가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으앙으앙 울던 소녀가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라는 말은 한글의 을자와 모양이 같은 획수로 으앙으앙 소녀 한 손가락은 가로 굽기 평 긋기 라고 하는데 아하 알아 창문틀 한자 학습법에서는 으앙으앙 우는 소녀 한 손가락을 의미하는 모든 말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으앙으앙 소녀 또는 한 손가락 이거는 가로 긋기 평 긋기의 변형 획수로는 웨이브 댄스 즉 물결 받침이 있습니다. 가로 긋기 획수의 예를 들면 10에서의 으앙으앙 소녀 또는 한 손가락 즉 가로 긋기 평 긋기 가까울 근에서의 웨이브 댄스 즉 물결 받침 등이 있습니다. 흔히들 한자는 214자의 부수가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구실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글자가 그러하듯이 한자 역시 하나하나의 점이나 선을 이루는 획수에 의해 모든 글자가 이루어지기에 우리 한글과 몇 개 안 되는 한자의 획수자만 가지고 터득하기가 쉽도록 세계 최초의 아하, 알아, 한자 학습법을 창시했음을 밝히면서 지금 보고 있는 한자의 기본 획수 9개를 포함해 변형 획수 27개 모두를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한 텍스트 원고 파일을 저희 채널에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